ナマステ。よし。고아좋습니다본문사는그냥안들어갔고오케이며칠좀해야돼아해야지 다음시간에해보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지난번에 본문3에서 초반부분까지했다가한페이지넘기는부분부터시작하면되는걸로알고있거든가보자자그럼35번문장부터시작하면되죠35번맞니맞아오케이35번부터시작하도록할게저녁때되면여기침판이좀어두워서잘보이는데낮이니까좀평범해그래도보이지그다음점수는
자, actually 이렇게 나왔는데 actually 이렇게 나왔다면은 요런 거는 이제 메모 쳐주고 예. 왜요? 아, 빈칸으로 잘 나옵니다. 빈칸으로 연결사 빈칸 잘 나오니까 actually 요런 거 메모 별표 쳐주세요. 빈칸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앞에 이제 넘기지 말고 전에 34번 문장과 36번 문장의 관계를 한번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넘겨도 돼. 내가 보여줄 거니까. 자, 뭐라고 34번 문장에 나와 있었냐면은 자, it's war 이렇게 나왔는데 it's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라고 하는 요 명사의 지금 대명사 소유격이잖아. 그래서 그 초등학교의 벽면은 하얗고 깨끗했다 이런 얘기 다음에 이어지는 게 actually다. 요 관계 좀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actually가 쓰이는 거냐? 뭐 하얗고 깨끗한 건데 그냥 원래 하얗고 깨끗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원래는 사실은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알겠어? 이해됩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Actually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두 가지 의미 있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이건 너네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그 Actually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문장 삽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순서 문제 잡을 때 많이 Actually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Actually 의미가 그러니까 실제로란 의미가 있어서 실제로라고 하는 의미가 나온다면 Actually 나온다면 그 뒷부분은 사실 앞에 얘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구현 설명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요즘 한반도에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 실제로 경상도 대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구현 설명을 하는 경우에 actually 쓰는 경우가 첫 번째 있거든. 오케이?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로 지금 쓰이고 있는 지금 요 케이스가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뭔가 그런 거지 약간 좀 역적의 의미가 있거든. 어느 정도 역적의 의미가 있거든. 실제로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실제로인데 역적의 의미가 들어간 실제로는 앞에 얘기와 좀 다소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얘기가 들어오고 나서 actually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 약간 다소 역적 상반된 얘기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2번 케이스로 쓰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앞문장에서는 뭐가 나왔다? 하얗고 깨끗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원래 하얗고 깨끗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 의미로 actually 쓰였다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하고 사실 모의고사에서 주로 쓰이는 actually 의미는 지금 2번 케이스로 많이 쓰여요. 알겠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보통 그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다. Actually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알겠어?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 게두 번째 Actually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5번 문장 뒷문장 얘기를 보니까 원래 하얗고 깨끗했던 게 아니라 Some other volunteers 몇몇의 다른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핸드티피 나왔으니까 요 핸드티피 전체에다가 좀 네모 쳐주고 별표 쳐주고 왜? 시제라고 좀 써줍시다. 알겠죠? 시제 지금 지금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 시점 자체가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당시에 깨끗했다? 근데 그 깨끗하기 전에 이미 요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결국 요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 이미 맞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시제상 had PP가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미 다른 자원봉사들이 이미 그 벽을 하얗게 칠했던 거다. white라고 하는 건 물론 흰색이라고 하는 형용사 뜻도 있겠지만 이건 부사입니다. 알겠죠? 부사. 부사로 그냥 하얗게 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얗게 그 벽면을 칠해놨었던 거다. 그러니까 하얗고 깨끗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 36번 문장. The wall looked like a big canvas. 뭐 요 정도 해석 가능하죠? 벽면은 뭐처럼 보였다. 뭐처럼 보였다. 커다란 어떤 캔버스, 도화지처럼 보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서 뭐처럼 보였다 나오면은 사이에 전치사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전치사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전서 없으면 안 돼요. look that we canvas 이렇게 쓰이진 않습니다. 어, 쌤, 제가 look 다음에는 뭐 이렇게도 보이던데, 뭐 예를 들어 look happy 이렇게 보이던데,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에는 형용사일 때는 바로 이형식 동사의 보로서 쓰이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보로 쓰인다기보다는 명사와 전치사가 하나의 어떤 구를 이루는 형태로 쓰여야 돼요. 알겠어? 자, 형용사는 바로 나오지만 명사일 경우에는 전치사 명사 형태로 반드시 like가 들어가셔야 된다. 알겠지? 계속 합시다. 자, 그럼 본문 3화입니다. 오케이? 자, 35분 갈게. 자, first, 처음으로 some people make sketches.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스케치, 밑그림을 그리다 정도가 그냥 make sketch이거든요. 오케이? make a sketch. 여기 그냥 밑그림을 그리다 정도로 그냥 구문으로 알아주시고 뭐하다? 밑그림 그리다. 그러면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밑그림을 그려놨었고 그리고 나서 이럴 경우에 아 가끔 학교에서 이 접속사, 등위 접속사 end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한 별표 한번 쳐주시고 등위 접속사 end 빠지면 이거 문장 완성되기 될 수도 없는 거다. 알겠어? 왜? 앞에 지금 주어동사 나와있고요 뒤에 others painted라는 주어동사 나와있는데 절이 두 개라면 반대 사이에 접속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학생들이 이 end가 빠져도 이게 맞다고 오해를 하냐면 then이라고 하는 걸 마치 접속사라고 생각하는데 then이라고 하는 건 뭐다? 부사예요. 알겠어? 얘는 뭐다? 부사다. 부사기 때문에 접속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n은 빠져도 상관없으나 end는 빠지면 안 된다. 알겠어? 대는 빠져도 상관없으나 엔드는 빠지면 안 된다. 알겠지? 쌤, 저는요 분사 구문에 굉장히 이제 심취된 사람이라서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요. 자, 엔드라고 하는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까? 엔드라고 네, 하는 거를 빼주면은 우리가 보통 분사 구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접속 언더 빼준다는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앞에 나온 some people과 others라고 하는 두 개의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others는 써줘야 되는데. 아들을 써줘야 되는데 접속 부사가 있으니 그 부분도 먼저 쓰고 갑시다. the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en을 썼죠 그냥 그 다음에 아들도 그냥 써주는 거죠. 아들도 그냥 써주는데 바뀌는 건 뭐다? 뒤에 paint라고 하는 과거 동사 대신에 paint라는 동사의 아예 분사 구문 형태를 바꿔서 then others painting them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문장 가능하다. 알겠어? 분사 구문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잡아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분사 구문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then 나왔는데 others painted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분사 구문 가려면 무조건 ing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동사원형 paint에 ing 형태 분사 구문을 같이 가져야지 그냥 ed 그대로 가져간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자, 계속 갑니다. 일단 해석 먼저 해볼까요? 몇몇 사람들 밑그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스위치하고 그리고 계속 할게. The theme of the painting. 아, 그 그림의 주제는 뭐였다? Garden of Dreams. 꿈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 그러세요? 본격의 비동사죠. 네, 뭐뭐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림의 주제는 꿈의 정원이었고 계속 갑니다. I painted some butterflies, honeybees, and flowers. 이 정도는 그냥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나비를 그리고 꿀벌을 그리고 그 다음에 꽃을 그리고 계속 넘어갑니다. 밑에 문장 40번 갈게. 자, working as a group was a lot of fun. 아, 그러니까 wor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군.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고 이거 분사 구문에는 동명사죠. 왜? 아, 다음 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동사로 문장이 끝났으니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조직으로,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란 굉장히 재밌었다. 이렇게 a lot of fun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다음 문제 갈게. Although it was hot. 자, although는 접속사죠? 접속사는 특히 although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 동의어로 뭐 even though, even if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날씨는 더웠지만 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때 it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비인칭 주어인데 아, 여기서도 계속 이제 반복되는 분사 부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역시 비인칭 주어라고 하더라도 it이라고 하는 주어는 we랑 다르기 때문에 역시 분사 부문 바뀌더라도 it은 명백히 써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it 한 다음에 being hot 요 정도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it 한 다음에 비동사 이 was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형은 비동사니까 비동사 원형에 ing 써주고 it being hot 이렇게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로 바꿔줘서 분사 부분으로 쓸 수 있어요. 알겠지? it being hot 콤마 그리고 나머지 이랬단 말 이때 마인드는 그냥 꺼리다 이런 뜻이죠? 꺼리다 가끔씩 가끔씩 이제 니들만 마인드라고 하는 거에서 뭐 낯을 빼 부정을 빼가지고 우리 마인드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정확히 요새 마인드가 꺼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의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부정의 형태로 들어가야 예 우리는 꺼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뭐 we don't care 뭐 이런 형태 예를 들어가지고 마인드 대신에 어떤 동사로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care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 전체 덩어리 요런 형태 요런 얘기를 어떤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냐면 뭐 it didn't matter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예 네, 무슨 말이죠? 중요하지 않았다. 알겠어?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matter라는 동사가 중요하다는 뜻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한다. 계속 갑니다. 자, we tried our best to complete the picture.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Try one's best. 최선을 다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끄는 이유는 뒷부분은 지금 그냥 부사구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 정도 해석이 될 거고 다음 문장. When the picture was finished, 역시 접속사 나왔고 콤마 잡혔으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림이 다 완료되었을 때 자, 그림을 완료시키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동사? 주어가 picture일 때 수동태로 와야 된다는 게 일단 여기서는 중요하겠죠. 수동태라고 좀 써주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사람이 finish the picture겠죠. 사람이 picture를 finish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picture를 finish 할 수도 있겠지만 finish라는 동사 대신에 우리가 뭔가를 완료할 때 쓰는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complete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complet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완료되었을 때 수동태 형태 반드시 기억하세요. picture finished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알겠어? 수동태 형태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그림 작업이 다 끝났을 때 나는 놀랬다. 뭐 요 정도에서는 이디 정도에다가 동그라미 별표해주고 추가 설명 좀 가줄까? 감정동사 같은 경우에 감정동사 같은 경우에 주어가 누구일 때? 사람이죠. 사람 주어일 때는 이 사람을 꾸미는 형용사 무조건 뭘로 꾸며야 돼요? 이디로 꾸며야 돼요. 맞습니까? 사람을 꾸민다. 그러면 amazed. 오케이? amazing 같은 오답 형태 같이 쓰자. amazing 같은 ing 형태는 안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다. 44번. 자, our collaboration has turned the empty wall into a beautiful exciting garden. 이렇게 나왔어. collaborate 우리 원형 같은 거 같이 기억하고 갈래? collaborate. collaborate가 동사로 뭐하다? 협동하다. 협동하다. 그러면 collaborate가 동사로 협동하다니까 명사 collaboration. 그러면 협동이 되는 거죠. 우리의 협동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제 좀 같이 잡을까요? 먼저 had a trend가 쓰였다는 거에다가 위에다가 별도 시제 네, 시제 과거 완료 쓰였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요 뭐 다른 색깔 펜 있다면은 turn에다가 동그라미 친 다음에 turn 다음에 into에다 동그라미 쳐주게 되면은 turn A into이죠. 그러니까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쓸 때 turn 대신에 우리가 뭐 어떤 형태 동사도 쓰느냐 transform 이런 것도 쓰죠. transform 네, transform A를 B로 변형시키다 바꾸다 대표적인 동사 transform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협동이 주어 끌어줄까요? 이번에는 문장구죠. 우리의 협동이 바꿔놓았다 뭐를? 그 빈 벽을 그 텅 비었던 벽을 벽 자체가 그냥 깨끗한 벽이었던 거지 그 텅 비었던 벽을 뭘로 바꿨다? 아름답고 아주 신이 나는 얼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대조가 되는 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람 주어였을 때 감정동사의 amazed 이기 쓴 것처럼 여기서는 뭐야? 누굴 꾸며? 가든을 꾸미기 때문에
때문에 바로 뒷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뒷명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면 뭘 써야 된다? ing를 써야 된다. 알겠죠? 예, 감정동사 인데 얘가 뭡니까? 사물이죠. 사물명사를 꾸밀 때는 뭘로 꾸민다? ing로. 서로 반대되는 케이스인 거야. 앞에 문장과 뒷문장이 반대되는 케이스다. 오케이? 그래서 재밌는 garden. 그래서 아름답고 재밌는 garden으로 정원으로 그 빈 벽을 우리 형이 바꿔놓았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원 바이 원 정도는 그냥 부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한 명씩 혹은 한 명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뭐 이런 얘기거든. 자,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뭐 한 명씩 그리고 children of the town 그 마을의 아이들이 오케이? 마을의 아이들이 가끔 얍삽하게 내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a little 이렇게 나왔을 때 a little 요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 이런 게 전혀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a little이라고 하는 건 약간이라는 뜻인데 a little이 쓰이게 되면 뒤에 셀 수 없는 어떤 명사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a little a little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 약간의 뭐 다소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러면 뒤에 무슨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a little이라고 하는 거 어울리는 건 예를 들어서 뭐, a little 뭐 easy 뭐 이렇게 쓴다고 하면 좋죠. 형용사 써볼게.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얼리티를 쓰게 되면 이거 부사로 그냥 바로 수식을 하는 형용사. 오케이? 형용사를 바로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거든. 알겠어? 응.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얘기라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얼리티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순전히 그냥 작은 아이들, 그냥 꼬맹이를 이렇게 생각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마을의 작은 꼬맹이들이 gathered, 모였다. 왜 모였어요? To see the picture. 그림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 가끔씩 예, 이 자리에 예, 이 자리에 괜히 자, 일단 children이 지금 누구가 주어가 복수명사나 복수명사일 때 수일치도 해준답시고 비동사를 이렇게 뭘로 쓴 다음에 gathered 뭐 이렇게 변형해서 수일치도 완벽하게 이렇게 써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오답입니다. 개도라고 하는 동사가 특징이 모이다도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다? 이 본문에서는 모이다라고 쓰였다. 모이다로 쓰였고 지금 같은 이 안 되는 케이스는 수동태다 보니 타동사인 모으다라는 의미의 수동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모여진 거죠. 이해되겠어?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런 거야. 군대를 징병을 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 오케이? 그런 게 개더가 된 거의 의미고 이때는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냥 능동으로 가셔야 돼요. 포인트는 뭐라고? 능동으로 가셔야 된다. 알겠어? 포인트는 뭐라고? 능동으로 가야 돼. 수동태 되면 됐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동의어 하나만 또 잡아줍시다. 개더라고 하는 것 대신에 대표적인 모인다 동사로 assemble 그런 동사도 쓸 수 있죠. assemble 모인다. 알겠지? 오케이. 자, 하나 물어보고 갈까요? 여기는 투부정사 계속 앞에서도 계속 투부정사 어떤 글을 쓰고 있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 알겠어?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한 명씩 마을의 쪼끄맹이들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they look so happy. 그죠? 그들은 보였다. 동사에 이형식 동사 나오면 항상 뒤에는 보라는 성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라는 성분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예, 다시 말해가지고 부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 탈락이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이형식 동사. look이라고 하는 건 보이다기 때문에 상태를 말해줘야 되거든. 오케이? 어떤 상태로 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는 형용사지,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 품사가 와야지 부사가 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하냐면 행복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다 보면은 부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반대 잡아주시고 계속 갑니다. I was delighted to see their happy faces. 자, 아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부정사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도 있으니 자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를 해석했다는 거 그냥 한 번만 써주고 할까요? 뭐뭐 하기 위해 요거를 이제 조금 해석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약속으로는 목적이라는 이렇게 써줍시다 목적 오케이? 뭐뭐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목적 보기 위해 뭐 기분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감정평소에 수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석상 뭐뭐 하게 되어란 해석이죠 뭐뭐 하게 되어 기쁘다 이런 해석인데 이런 걸 이제 조금 우리끼리의 말로는 감정의 원인 이렇게 합시다 감정의 원인 그래서 둘 다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 둘 다 문장의 성분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gather라고 하는 요거 표시해줄까? gather라고 하는 일형식 동사냐 모이다라고 하는 일형식 동사고 여기서도 역시 I was delighted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행복했다 라고 I was delighted 그냥 일형식의 형태니까 문장 성분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이 투부정사 두 가지 투부정사 모두 다 부사다 없어도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해석의 차이는 다소 있으니 그래도 좀 꼼꼼하게 정리하고 할 사람은 이런 것도 이건 목적으로 이건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좀 잡아줘 오케이? 해석하면은 나는 뭘 하게 되어서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보게 되어서 매우 기뻤다 역시 여기서도 ED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밑에다가 감정동사 delight 기분 좋게 하다 사람이 꾸며지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이로 쓰셔야 된다 알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자 I felt like I was one step closer to my dream 이렇게 나왔어 feel like 이렇게 나오면 사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뭐 이런 생각 해볼까요? 라이크가 접촉사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도 쓰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서는 라이크가 접촉사로 쓰인 거다 그러면 아예 대놓고 feel이라는 동사에 that으로 쓰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 I felt that 뭐뭐라고 느껴져 알겠어? 그러니까 뒷부분에 자, 성분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나라고 하는 종속절의 주어에 was라고 하는 종속절의 동사 잡아줬을 때 그냥 밑에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다 I felt that I was 이런 식으로 알겠어? 오케이 상관은 없으나 상관은 없으나 like라고 하는 형태도 역시 접속사 대용어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어? 해석은 동일해요 뭐뭐라고 느꼈다 뭐뭐처럼 느꼈다 오케이? 가끔 좀 어려운 문장으로는 이 that을 어떤 식으로 I felt as if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한다 알겠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의미에 as if를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 해석하자면 나는 마치 뭐인 것처럼 느꼈대? 아 내가 사실 was라는 비동사의 형용사 보호가 여기 쓰인 거거든 오케이? 형용사 형용사가 형용사 쓰인 무슨 뜻? 가까운 거지 그치? 가까운에 비교적 쓰였다는 건 이 아래다가 토론에 별명을 해주시오 가장 여기서 이제 많이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여기 형용사들이 자꾸 closely 뭐 이렇게 가까이라고 하는 의미로 오해하는 나머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X 잡아주시오 오케이?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자면 closely 일단 부사죠 부사 부사고 이 뜻 자체도 어떤 가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보다 얘는 해석이 뭔가 면밀하게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부사예요 자세히 상세히 면밀하게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쓰일 수가 없다 알겠어? 그래서 closely는 불가능 애초에 형용사 close 가까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비교급이 쓰였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가까워졌다 라는 해석인데 그러니까 가까워졌다 사이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원스는 그냥 관용 표현으로 그냥 쓰는, 생각하면 돼요 한 걸음 오케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오케이?
어디에? 내 꿈에. 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아, 요걸로 이제, 요걸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요걸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아, 이 필자. 누군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필자의 꿈은 뭐다? 화가다. 요런 사실을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오케이? 필자의 꿈은 화가다. 오케이? 그리고 애초에 시작하는 문장에 뭐 나는 드로잉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알겠어? 꼭 잡아주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 오단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혹은 자원봉사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 사례로 설명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 근데 첫 번째 단원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단원이라고 하면 그렇고 첫 번째 본문 어떤 얘기였죠? 첫 번째 본문이?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본문 지금 우리가 그림 그린 거 말고요. 아, 그렇죠. 첫 번째, 자, 한번 와봐도 됩니다. 뭐 나마스테 나왔던 거 기억나죠? 예. 네. 그러니까 인도에 사는 애한테 뭘 가르쳐주는 거야? 한글을 가르쳐주는 거야. 기억나? 뭔가 그래서 첫 번째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거. 첫 번째. 오케이? 우리 지금 두 번째 문장. 뭔가 자원봉사람으로서 뭐가 될 수 있다? 나의 꿈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알겠어? 이 내용을 이해를 하라. 알겠니? 소정이! 정은이. 정은이는 다 외운단 말이야? 윤희. 소정이. 아니잖아요. 소정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장난쳐. 자,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알아서 드로잉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어? 내가 소정이고, 저는요. 내가 왜 몰라. 추수집도 다 했는데. 아, 추억의 방해하지 맙시다. 자. 자, 본문서 갑시다. 본문서. 본문 오고요. 네, 49번 문장. 유빈이. 유빈아. 다은이에요. 어? 다은이. 알아. 일부러 장난치는 거야. 그렇잖아요. 본문서 왜 앞에서 실실거려. 응? 본문서. 쌤이 4번 줄었으니까 너 6번 줄러. 덕분에 이 둘이 맞아. 아, 그게 아니고. 아, 요즘 왜 이렇게. 아, 자, 그치? 아침에 네. 공부하려니까 좀 힘들죠. 네. 그치? 근데 너희들 정말 바람직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야. 토요일에 일요일에 학원 가는 사람. 아우, 바람직해. 대단하고 정말 바람직해. 왠지 알아? 쌤이 뭐야 중계동에 한 4년 정도 있다가 대치동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잠깐 쉬려고. 쉬려고 약간 정하기 어디야? 경기도 이사 하남 쪽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거든? 이쪽으로 왔는데 아 중계동에서 수업할 때나 대치동에 수업할 때나 애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무조건 텐트텐이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텐트텐이라 아침 10시에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녁 10시 집에 가서 다 똑같아요. 토요일 그냥 학원이 종합학원이었거든 쌤이 있었을 때 그래서 뭐 각각 과목이 전부 다 빨려있거든 국어, 수학, 대부분 수학만 있지 수학, 국어, 영어 있는데 그냥 학원에서 살아 그냥 여기 강의실 있다가 편의점 가서 밥 먹고 다시 올라와서 그냥 그게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밥을 혼자 먹을 일도 없어 그냥 다 같이 우르르 편의점 가서 밥 먹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경기도 가가지고 한번 조금 약간 쉬려고 경기도 쪽 가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에 학원을 나와야 된다는 거에 엄청난 반감을 느껴요. 뭐 토요일에 학원을 안 돼요. 아 속으로 알았어 하면서 속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뭐야? 토요일에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는 서울에서 살아. 그러면 여기 서울 사는데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다가 지방 갈 거야? 아니잖아. 서울에 대학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응?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때보다 선생님도 참 그렇게 뭐 아름다운 세상은 아닌데 너네가 살아갈 어? 너네가 20대가 됐을 때 세상이 최 나한테 더 힘들어. 오케이? 왜? 왜냐하면 왜 왜야? 노인들이 너무 많잖아.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너네 버는 거에 한 거의 30~40%를 거의 다 세금으로 뜯어갈 겁니다. 네. 왜? 부양비용. 그러면 자기 밖을 풀칠하기에도 벅찬 시대에서 취업도 안 되면 더 심각해질 거라고. 일자리가 없어. 왜? 그때 당시는 80년대, 90년대는 산업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학교 나오면 무조건 이제 데려가가지고 무조건 이제 역부족으로 키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필요 없죠. 기계가 대체하죠. 기계가 대체하고 일자리 자꾸 없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스카이면 거기서 또 피 터지는 경쟁이 되지. 더 심해진단 말이야. 먹고 살려고 공부해야 된다, 진짜. 알겠어요? 네.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알겠어? 범수 아니면 범수처럼 밤마다 뭐 하는 거야? 유튜브 아프리카 TV 아니면 그런 거 유튜버를 하시던가. 유튜버 괜찮잖아. 어 어떻게 소정이 그런 거 뷰티 유튜버. 그럼 안녕하세요. 오늘 저 오늘 뭐 여기 뭐야 어디야 오늘 이제 올리브영에서 한번 사봤는데 한번 써볼게요. 오 뭐 어머 잘 발린다 뭐 이러면서 막 조회수요. 어 조회수 뭐 1 자기가 들어가 어. 친구들 저기 단톡방 어 갑자기 막 소정이가 막 단톡방 우리 휘봉도 단톡방에 갑자기 링크 하나 탁 띄운 거야. 뭐지? 그러니까 그 소정이 이러고 있어. 어. 덕분에 조회수 5 막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개성이랑 자기 개성을 살리듯이 살리든가. 그리고 일단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뭘 하든지 일단 좀 만들어놔야 된다. 요걸 좀 만들어놔야 돼요. 학과를. 만들어놔야 편하다. 내가 항상 드는 그 예시가 있죠? 손금 같은 거다. 성공으로 가는 손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좋은 대학교 가면 그래도 좋은 손금을 가져가는 건데 성공이 어딘가에 있다면은 대학을 잘 못 가면은 이게 핏금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힘들겠죠. 그 성공으로 가는 길 자체. 오케이. 자, 갑시다. 자, I had already been interested. 이 얘기는 지금 주제가 뭡니까? 아, 위에 보니까 sending joy through my voice 이렇게 나왔어. 아, 목소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전달하기, 보내기.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로 이용하는 건가 보다. 우리 좀 크게 한번 다시 잡아봅시다. 첫 번째는 한글 가르쳐주는 거. 두 번째는 그림 그리는 걸 도와주는 거. 세 번째는 목소리로 자원봉사하는 거. 오케이? 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낭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책 읽어주기 뭐 이런 거. 자, 갈게. I had always been interested. 역시 마찬가지로 헤드티피에다가 우리 같이 한번 네모별 시제라고 써줍시다. 시제. 자, 나는 항상 뭘 해왔었다? 관심 있어왔었다. 요거 이 동사 형태 꼭 기억해 주세요. 헤드 PP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뒤에 비동사, 괜히 이제 시제가 복잡해지면 지금 정작 의미를 갖는 be interested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알겠어? 관심 있는. 그러니까 그냥 interested 아닙니다. 이상했으면 안 돼요. be interested. 요거와 헤드 PP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네. 나는 항상 관심이 있어왔다. 뭐예요? 자원봉사에. 하지만 그러나 I did not know.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뭐를 알지 못했습니까? What I could do. 뭘 할 수 있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걸 물어봅니까? 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에서 가끔씩 나오는 형태는 요 형태를 괜히 장난치는 형태. What could I do? 이런 형태. X 표시해 주시고요. 오케이? 간접 의문문. 아, 이 문장은 어떤 물음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어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라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다시 한번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그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냥 계속 겁니다. 어느 날 부사죠? 역시 부사죠? 부사 절이네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뭐하고 있었을 때 TV를 보고 있었을 때 정도는 해석이 될 겁니다. I learned about 뭐뭐에 대해 배웠다. 뭐에 대해 배웠어요? Voice volunteering. 목소리로 하는 자원봉사, 음성 자원봉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계속 가면
것이 요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대명사로. 그 음성 자원봉사란 이런 해석이 되겠죠? 의미했다. 뭘 의미했다? Making audiobooks. 이거 뭐 오형식 동사 아닙니다. 그냥 오디오 책을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동명사전을 가게 해주는 오디오 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voice volunteering인데 누구를 위해서 for the blind? 이때 the blind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죠. the blind에 밑줄 쳐주고 밑에 그냥 시각장애인 이렇게 밑줄하고 쳐줍시다. 예. 자, blind라는 형용사가 당연히 형용사죠? 네, 형용사가 앞에 정관사와 같이 쓰이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 그지? 어떤 사람들. 그래서 the blind은 시각장애인. 그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오디오 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거. 근데 어떻게 오디오 책을 만들어주는 거죠? By reading the books aloud. 아, 그 방법이란 어떤 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책을. 근데 가끔 여기서 얼라우드의 요 단어를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이 잘 틀려요. 요거 품사보다 부사다. 크게 다. 알겠어? 크게 다. 아, 크게. 오케이? 그러니까 가끔씩 이 자리에 라우드 뭐 요런 식으로 쓰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라우드는 형용사고 얼라우드는 부사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반대로 라우드에다가 ly 쓰면은 요거는 또 맞는 거죠. 알겠어? 이해되겠어? 오케이. loud 아니면 loud 요건 되는데 loud 요건 안 된다. 알겠니? 그래서 크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오디오 책을 만들어주는 걸 의미해. 해볼까? 자, I said to myself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요? That's what I've been looking for. 자,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당연히 say라고 하는 동사는 누군가에게를 쓰려면 전체 툴을 써야 됩니다. I said myself.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오케이? say라고 하는 거는 원래 목적어가 뭐가 나와야 돼? 뭔가를이 나와야 돼. 알았지? 그 뭔가를에 해당하는 게 요거라고. 요 간접어. 오케이? 직접어. 정확하게 직접어. 자, 저것이 바로 what 접속사 was다가 별감 쳐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뭐다? What I've been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었던 거다. 여기 지금 시제 have been ing 쓰인 거 시제 별표 쳐주시고. 얘는 what은 왜 써야 돼요? 네, 됐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잡아주세요. 오케이. 자, to는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별표 칠 거고 what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대시되면 안 된다. 왜? 이 what I'm looking for라고 하는 것 자체가 that이라는 주어 비동사 is의 보어절이기 때문에 명사를 접속사를 써야 됩니다. 맞절. 알겠죠? 네. 그리고 what이라고 하는 것 뒤에 불완전한 절을 이끌기 때문에 for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what이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찾고 있었던 것 정도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가끔씩 요런 간접 직접 화법을 간접 뭐라고? 이런 직접 화법을 가끔 간접 화법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문제를 낸다고 해서 변형해서 내는데 별거 없습니다. I said to myself 똑같이 쓰는데 뒤에 뭐 붙이면 되는 거야? 그냥 that을 붙이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that을 붙이려고 했더니 뒤에 또 that이 있죠. 물론 뭐 that 써도 상관은 없어요. 없지만 이런 that은 사실 뭐가 가능합니까?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that이 what이 여기 이어지는 부분이 그냥 생략됐다 치고 쭉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 알겠어? 그렇게 나와도 틀린 거 없다. 알겠어? 다시 한 번 더. 직접 화법이란 이런 식으로 한글로 설명할게.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서 실제 했던 말 그대로를 삽입하는 걸 직접 화법이라고 하죠. 오케이? 간접 화법이란 해석상
나는 스스로에게 거라고 말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간접어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직접 화법에 쓰여 있는 어떤 단어의 대명사가 뭐 주어 입장에서 달라진다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돼. 알겠어? 그대로 써가지고 따옴표 없이 그냥 문장이 그냥 끝나도 맞다고 알겠니? 이해되겠어? 어, 틀린 거 아니다. 알겠어? 어우! 다소 틀려지겠는데? 수정합니다. 잘 봐요. 여기 대치라고 하는 거 지우고 건너뛰고 나랑 같이 써. 새로 써. 야, 뭐가 틀릴까? 뭐가 달라질까? 자, 지금 주절의 시제 동사 퀴즈 한번 해주시고요. 주절의 시제 몇 퀴즈 하냐고? 요 시제가 지금 과거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저 당시에 했던 말을 간접으로 풀어 말할 때도 과거시를 써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게 바로 내가 쳤던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 내입에서 나온 말이고 요거를 풀어서 간접을 쓴다면 저게 바로 내가 찾고 있었던 거라고 맞다 정도 해석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써야 돼? 설사 나올까 싶어서 쓰는 거야 지금. That 시제를 맞춰줘야 돼. Said라고 하는 과거시제 맞추다 보니까 apostrophe가 was로 들어가야 된다. 알겠어요? 네, that was. What?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이제 바뀌는 거. What 다음에 I까지는 좋죠. 바뀌는 거 정도를 내가 여기 명확하게 표시해줄게. 지금 was가 좀 바뀌었습니다. I 누가 아니고 I 누. I have bee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네, had been으로 바뀌어야 되죠. 집중 좀 빡 하세요. Have been looking for. 그러니까 have라고 하는 어퍼스피드 여기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는 부분이 간접으로 바뀌었을 때 시제가 과거의 기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알겠어? 이해돼? 니노스 이해돼? 민우 이해 잘 안 돼.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물어봤다. 몇 살이야?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그냥 쓰는 입장에서는 이 말 그대로 쓰니까 얘 자체는 영어로 쓴다고 해도 how old are you 겠죠.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게 이제 직접 합법이라는 건가? 딴 게 아니라 얘가 따옴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미노스 이해돼? 네. 근데 이 간접 합법이라고 하는 거 나는 그에게 뭐뭐라고 물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우리가 간접 합법이라고 합니다. 따옴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말을 풀어서 쓰는 건데 이 기준에 맞춰서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몇 살이냐고 물론 해석을 쓰기라냐고 뭐 이런 해석이 들어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동사가 있죠. 비동사. 오케이? 몇 살이다 할 때 비동사에 올드 쓸 거야. 맞아? 그 비동사는 이 물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 동사 시제에 맞춰서 was로 가야 되겠죠. 얘는 How old are you? 라고 하는 아겠지만 이해되겠어? 요런 차이 뭐 그런 차이 때문에 여기서도 따옴표에 들어갈 시제는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겠죠. 맞아요? 오케이?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지만 이게 뭐로? 과거와 과거로 들어갔어. 알겠어? 오케이? 뭐 요 정도는 혹시나 나올까봐 내가 필기해 주는 거니까 예, 잡고 가세요. 자 어쨌든 무슨 말이라고? 야 이거 진짜 내가 쳤던 거라고 나는 스스로한테 말했다. 알겠지? 자 계속 갑니다. The next day. 다음날. 다음날 정도는 그냥 부사 취급. 다음날에 나는 갔다. 어디로? I went to the community center. 나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주민센터 같은 거죠. 네, 주민센터로 가서 그리고 took a quick test.
이 정도는요, 예, 밑에다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그냥 보통 콤마 치고. 글쎄, 왜요? 보통 있잖아. 봐봐. 센터로 갔고, 요런 식의 해서 여기 이제 한 동작이 끝나고 하는 동작이거든. 요런 거 이제 연속 동작이라고 하는데, 연속 동작의 분사구는 이제 콤마 다음에 ing를 써요. 알겠어? 요런 식. taking 한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 quit 나머지는 그냥 알맹이로 표시할게. 요런 식의 분사 부분으로 바뀔 수가 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나는 주민센터로 가서 뭐 테스트를 받다. 요 정도 해석이겠지. 어디 안에서 테스트를 받다고? 리콜링 룸, 녹음실 안에서 나는 테스트를 받다고. 음성 테스트 같은 거겠지. 자, 노가티브. 다행히도 I passed it. 나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때 뭐 it이라고 하는 건 대명사 딴 거 없고 그냥 여기다 써줄게요. 테스트였던 테스트가 되겠죠. 나는 운 좋게도 테스트를 통과했다. 테스트는 통과하답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I came back to the recording room where I had taken the test. 여기 나왔어. 아, 며칠 후에 통과했죠, 이 사람. 방금 전 문장에서 통과했죠. 며칠 후에 나는 다시 돌아왔다. Came back. 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 녹음실로 돌아왔는데 그 녹음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룸이잖아. 룸이니까 장소니까 관계부서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예, 룸 다음에 위치가 성지로 나온다. X. 오케이.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방 안에서 뭔가 이루어졌다. 즉 주어가 나오고요. take라는 동사에 과거 동사, 과거 완료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을 이끌려면 뭐가 된다? 관계부서가 된다. 오케이. 관계부서. 알겠습니까? 예. 네. 뭐 물론 관계부서 외어가 맞다. 위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대신하고 하는 걸 쓰게 되면 그거는 가능하죠. 모든 관계부서가 관계대명사는 대세로 바뀔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대세로 쓰면 가능하다. 자, 내가 테스트를 봤던 그 레코딩 룸으로 나는 돌아왔다. 계속 갑니다. I got some training. 나는 이제 합격했으니까 얘는 뭐 해야 돼? 이제 훈련 받아야 돼. 나는 받았다. 몇 가지 트레이닝, 훈련을 받았다. 그 훈련의 주제는 뭡니까? 정확한 pronunciation. 얘는 발음이라는 뜻이야. 단어 꼭 모르면 굳이 쓰지 마시고 pronunciation 발음. accurate 좀 몰라요? accurate 정확한 발음에 대한 주제로 대한 트레이닝을 받았고 뭐 하기 전에? before recording, 녹음하기 전에 계속 보시면 내 첫 번째 업무는 뭐 하는 거였다? 이었다. 뭐 하는 거였는데 이 비동사부터 비트용법이란 거 아닙니다. 그냥 동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였다라는 해석입니다. 알겠지? 내 첫 번째 일은 read a history book.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어주는 거라는 뜻이겠지? 역사책을 읽어주는 거니까 누구한테? 고등학생들을 보겠어. 계속합니다. 나는 시작했다. 뭘요? 읽는 걸 시작했다. 목적까지 잡을까요? 책 읽는 걸 시작했다. 아, 여기 형태 아주 중요하네요. 오케이? 자, 우리 동그라미 두 개만 칠까? 윈드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팅의 동그라미. 비팅에다가 특히 별표. 오케이? 전 시간에 한번 말했는데 with 명사 다음에 ing나 ed 그 with 명사 분사 부분을 했지. 해석이 명사가 뭐 하는 채로 맞습니까? 그 명사는 무슨 명사예요? 이 명사가. 오케이? 이 명사가 뭐 하는 채. 알겠습니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분사고. 알겠니? 그래서 with my heart beating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트,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하는 건 누가 뛰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장은 능동적으로 뛰는 거라서 ing 들어갔다는 게 특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비트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막 때리다, 심장이 맞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뛰는 비트. Beating very fast. 설마 이거 실수하지 않겠지? Fast도 이렇게 안 씁니다. 알겠죠? 네. Fast 자체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심장이 빠르게 뛴 채 나는 녹음을 시작했다. 계속 가면 읽기 시작. 계속 가면 자, I was very nervous. 나는 매우 불안했다. 아, 하지만 접속사. 꼭 있어야 돼요. 동사가 두 개가 접속사는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불안했으나 최선을 다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최선을 다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 오케이? 자연스럽게. Natural. 자연스럽게. 자, 이분도 접속사죠? 접속사면은 우리는 항상 부사죠. 어디?